시간에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서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정말 정말 소망합니다. 시간에 아침 해가 돋을 때 오래된 찬송과 함께 하시면서 찬양 시작하시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찬양합시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 진리의 말씀과 성령
다시 한번 기쁘게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하나님이 신발을 달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 가사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기쁘게 가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인생길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의지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를 불러주시며 보배로운 존재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답답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빛되어 주셔서 걸어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님은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주님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이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된 물질로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린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되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로 드러나기를, 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마지막 주 수요 영성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계신 성도님들과 축복과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해 첫달 마지막 수요예배, 마지막 주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참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주 전 주일 저녁 예배 때 저의 부친의 신앙과 그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고편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참 미약하고 미천한 이 저를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종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함께 목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분량이 또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동안교회에 와서 이제 6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단한 이야기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에게는 참 큰 슬픔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또 가득 차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자기 자랑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쑥스럽고 멋쩍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참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메시지는 이제
3대제라는 형식을 저희가 따라서 설교를 진행하죠. 첫째, 둘째, 셋째라는 그 말씀의 형식을 따르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잇대어준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모든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인간관계를 잘 맺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지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셨습니다. 이분의 주장한 내용을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하자면 현재의 인간관계는 과거로부터 형성된 그 인간관계의 패턴이나 루틴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이 아주 어릴 적부터 주 양육자와 관계를 맺었던 그 패턴들이 지금의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어릴 적에 사랑과 그 지지를 듬뿍 받으면서 그리고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 유대관계를 풍성하게 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을 꾸렸을 때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정서적인 돌봄을 잘 받지 못한 풍성하게 받지 못한 채로 이제 성인이 되어버리면 사회성도 부족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감정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도 참 힘들어하고 타인과의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어머니의 하나님에서 이 소유격 조사 의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의의를 빼면 자칫 그 이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접목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영적인 롤모델, 그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만난 그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걸 나눔으로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감의 그 은혜와 또 친밀한 관계로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다시피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연소한 나이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바른 목회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너무 사랑했고 또 많은 걱정과 또 관심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의 인격적인 면모와 그 솔직한 감정들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그 최후의 순간, 즉 죽음을 목전에 앞둔 그 바울은 굳은 의지와 또 굳건한 그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지와 믿음을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갈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참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헬라계의 유대인인 어머니 유니게라는 분과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죠 로이스를 통하여서 신학의 교육을 받았고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인데요.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표현이 무엇이냐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NIV 영어성경에서는 clear consc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깨끗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청결한, 깨끗한, 맑고 투명한, 그래서 들여다보니 보이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고 속이 시커매가지고 어두침침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 믿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된 생각과 행동과 말로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아마 눈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신앙,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지요. 하늘에 있는 해를 어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지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도 참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이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이것을 밝혀내는 일,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지 그 후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 믿음은 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세 가지 장면, 세 가지 씬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된 하나님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이제 10대 때 제가 느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정인데요. 저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태어나 보니까 담임 목사 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꼬리표가 이제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모태 신앙도 계시고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하죠. 이게 학계 전문용어로 돌탕이라고 합니다만 돌탕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이니까 그 목회자 자녀 세계에서 흘러가는 일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목회자 자녀를 패스터 키즈라고 해서 저희끼리는 PK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PK들 중에서 놀랍게도 교회를 안 다니거나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목회자 자녀뿐만 아니라 제가 항존직인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해보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네, 다른 교회인데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청소년기나 학창 시절까지는 괜찮은데 성인이 되니까 이게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세상으로 막 나아가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거는 송구영신 예배 때, 성탄절 때, 이때만 이제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의, 전도사님들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식적인 알미지요. 근데 지식적인 알므로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분과 동행하는 체험, 또 그분의 일하심의 그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마치 자기 삶에서는 그냥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아저씨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첫 번째 사건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더불어서 제 자랑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남양주에서 이제 다닌 그런 남양주 토박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북부에 사립하는 학교가 딱 하나 있거든요. 사립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국민학교 전교 회장 출신입니다. 물론 이제 졸업은 초등학교로 했습니다. 네, 했지만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상위 1%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영재반이 운영이 됐었어요. 영재반이 운영이 돼서 이제 중학생 때 영재반에 들어갔고 또 경기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영재반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꿈이 그렇게 그냥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뭐 과학고 가서 카이스트나 포항대 가서 입신양명하는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비로소 첫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기술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의 유방을 전체를 다 잘라내야 된다
라는 이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제 여성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더 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참 여성에게 가슴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딱 제 나이거든요. 제 나이 때 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예민한 그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또 성적 관리가 무척 중요했던 그 시기에 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내신 점수라는 것과 그 당시에는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이것을 합산한 점수로 이제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 내신 점수가 200점 만점에 198점 소수점 후반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감사했을까요? 아, 감사 안 했죠. 네. 왜냐하면 저는 199점이나 200점 만점이 나와야 제가 원하는 특목고에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좌절감에 너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리 남양주에 있는 제일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엄마에 대한 화가 투사가 되는 겁니다. 엄마는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플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엄마가 많이 아픈데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럼요 엄마,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꼭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저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싫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고.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아버지가 1997년에 이제 교회 개척과 성전 건축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었던 해입니다. 바로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IMF 체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참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주변에서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전도를 몇 사람 정도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 하시기 전에요, 하루에 1,000집을 전도 다니셨어요. 이게 하루에 1,000집입니다. 이게 말이 1,000집이지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다녀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개척하시고 성전 건축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청소년기의 한 아이의 눈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이 어디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만한 이유도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항암제를 맞으면서 그 약냄새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얼마 먹지도 못한 그 음식을 개어내고 토해내는 그 한 여인. 항암제를 맞아서 너무 곱던 그 피부가 새카맣게 타버리는 그 그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참 따져붙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당신에게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러시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이게 전능한 것이냐. 전 그 무능한 존재를 신으로 믿지로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암투병 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놓은 저 봄옷을 내년 봄에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역겨운 항암제를 버텨내야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슬픔이 가득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능하고 아무 쓸모없는, 없어 보이는 그랬던 그 존재가 도대체 어머니에게는 어떤 존재이길래 저런 고백을 할까? 라는 것에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기에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했는데 답은 쉽사리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20대에 나의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이제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채플과 학급 예배가 계속 존재를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받아들일 마음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성취하는 몸 가지고서
개척한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시고 또 새가족들이 오면 또 교육하고 목양하고 또 정착시키려고 참 혼신을 많이 쏟으셨습니다. 또 저는 저대로의 고등학교 생활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암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3 수험생일 때 또 하필이면 2002년 월드컵이었거든요. 굉장히 이보다 큰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유명했던 이제 이탈리아전 경기 딱 한 경기만 보고 정말 열심히 수험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서울대, 연대, 한양공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하면 우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네,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가냐 못 가냐의 문제일 뿐인 거죠. 저는 감사하게 또 수능을 치지 않고 이제 성적 우수 학교장 추천 받아가지고 이제 경북 포항의 시골입니다. 굉장히 시골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에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했고요. 그렇게 이제 또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생활도 참 적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집에 안부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또 들어보니 이제 허리 디스크가 다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거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트라우마처럼 이제 분노가 또 올라옵니다. 네.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시는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한테 이러시는가, 주님의 일하겠다고 헌신하는 주의 종의 가정인데 왜 이러시는가. 저는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또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또 한결같은 신앙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철부지 같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으십니다. 누구보다도요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그 자격이 충분하고 타당했던 사람이 그 여인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면역학이란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앞길이 참 막막해 보이지? 마치 끝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을 거야. 내가 6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때에는 참 어두운 터널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았다. 근데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과 저희 어머님의 말씀, 그들을 보면서 이 나의 짧은 인생, 20대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좀 내려놓고 그 벽을 허물고 일단 믿어보고 나중에 이해하자, 일단 믿어보고 나중에 이해를 좀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이어집니다. 30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잇대어 주신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김없이 또 파도가 오지요. 예, 세 번째 파도가 또 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목회 현역에 계실 때 중국, 또 베트남, 이제 필리핀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품고 계셔서 현지 학생들을 모아서 신학생으로 교육시킨 다음에 교회를 현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중국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굉장한 두통을 호소하시면서 막 대굴대굴 구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로컬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병명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송파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응급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이게 뇌경색이 생기고 뇌출혈이 되어서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몇 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죠. 저는 장신대 입시가 코앞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몇 주 동안 그 수험 공부를 보호자들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쪼그려 앉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파도와 두 번째 파도를 맞을 때와는 달리 마음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 또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신대원 합격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필요하시면 붙여주실 거고 아니면 뭐 다음 기회로 또 노려야겠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과 또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10대의 첫 번째 파도, 20대의 두 번째 파도, 30대의 이 세 번째 파도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그 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던 시절,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던 시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시절을 읊어봤을 때 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로 이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 은퇴를 기념해서 온 가족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갔었는데 화요일까지 폭설이 와가지고 결항이 됐었어요. 그 정도로 추웠는데 저희는 이제 롱패딩을 껴입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해변을 갔습니다. 근데 해변에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좋기 수십 명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유 이렇게 추운데 정신 나갔냐고 지금 이렇게 추운데 서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멀찌감치서 이 서핑하는 분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고비와 이 고난을 파도로 빗댄 것은 그 제주바다의 파도를 가르며 서핑하는 그 서퍼들이 기억에 굉장히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 큰 파도는요 저 같은 사람, 즉 해변을 산책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서핑 수트를 입고 서핑 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존재일 것입니다. 자, 이 양자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파도를 대하는 목적과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도를 그냥 눈으로 보고 예쁜 해변을 사진 찍기 위해서 갔으니 사실 그 파도 때문에 저의 신발이나 옷이 젖는 걸 원치 않지요. 하지만 서퍼들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파도를 맞아야만 서핑이란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파도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난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피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달리 이게 참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누룩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변질되게 되죠. 하지만 의심의 파도와 맞서서 그 파도를 올라탈 때 우리의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화성도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눈 이 시련의 파도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더 광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올라타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래사장 위에서 손을 젓는 연습을 하고요. 보드 위에 올라타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시고 교육훈련을 들으시고 또 섬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파도를 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삶으로 나아갔을 때 진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서 흰 거품을 내뿜으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연습한 대로 실전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그 권능에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자기 뜻대로 해치고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들어오는 두려움, 불평, 불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제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랑 두런두런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 근데 목회를 40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그렇게 목회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목회 풋내기인 이 아들 목사한테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할 때 더 멋진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에 도전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고 그냥 던져보아라,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무슨 뜻인고 하니, 예컨대 우리는 이 강대상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내려와라, 나를 믿고 내려와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오라고, 바다 위를 걸으라고. 자, 이 위에서 한 걸음 뛰어내리면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또 드넓은 본당 바닥에 나오죠. 정말 행복하게 넓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시간에는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을 친구 삼지 않고서는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직을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처럼 취급받는 세상이 바로 악한 이 세대입니다.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으면서 신앙인의 행색은 그 누구보다도 멋들어지게 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우리 자신의 영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 거룩한 영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고백과 간구를 담아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과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대가 악하여서 하나님 진실보다는 이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을 따르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주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혼을 깨끗하게 새롭게 다듬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경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모든 동안의 권속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큰 상급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령들이 새롭게 됨으로써 정말 주님을 향하여 거짓이나 성령들이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남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가운데 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찬찬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안의 모든 원속들의 신령 신령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한 신령이 있을 때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뛰어넘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것들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기를 간절히 하늘의 기억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 삶 가운데 주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의 능력을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이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다짐처럼 우리는 섬김 행전을 다시 써나가는 하늘의 쟁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쟁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날선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메마르고 단단하게 굳어진 그 척박한 탕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농부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쟁기 삼으시고 좋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섬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한 영적 리더로 세우신 사랑하는 김영준 목사님의 신원을 늘 강건케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귀하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원의 모든 모습들이 마음과 주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4년 우리 교회의 다짐처럼 하나님 다시 써나가는 그 섬김 행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쟁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메마르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적합한 세상에 따른 경의에 안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품에 말며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안성과 주민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기쁘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주님의 교훈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동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마시고 많이 구하심이 없이 하나님 내가 맡겨진 삶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주님의 도구를 따라가는 행복한 주님 우리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 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소개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리더로 되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김영준 목사님, 하나님 빛의 연약함을 주께서 잘하시고 하나님 그 입양 전화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한국교회의 이 사역과 함께 우리 동원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도로 가리에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죽은 영혼을 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병든 사람을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를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어 그리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동안에 성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과 공격을 하나님의 주님의 정말 큰 사성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삼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붙들고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들은 그 상황이 보람있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 복음을 배척하는 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결단코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를 증언함에 있어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따를지라도 굽히지 않는 마음,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만 합니다. 각 선교지에서 열방을 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따르며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나가 전교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사님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사님들, 하나님 그 순간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수치와 멸시와 핍박과 천대를 따를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사님들 마음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굽히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동원의 모든 원자들이 기도로 동역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지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혼의 연약함,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두드리시고 깨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고단한 일상을 보내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느라 수고한 동안의 모든 권속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에 거기서 오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안 공동체 가운데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어 믿음의 지경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눈물 짓는 주의 자녀와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친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으로 우울함과 공행장애와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불쌍한 주님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자녀들의 마음 건강히 회복시키시고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함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의 선명을 감당함에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육신을 깨끗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묵묵히 목회 여정을 걷는 주의 종의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이신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동행 교통하심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지경과 깊이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과 동안의 모든 원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